3세트는 음오딘 나이 선수의 선공으로 출발합니다. 시작!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뒤져 있는 음오딘 나이 3세트 초구 시작합니다. 1세트에는 초구 득점 실패했는데요. 자, 첫 번째 세트에서는 아예 빗나갔고 지금은 얇게 맞았네요. 그러면 5세트에는 맞추겠죠. 모두 자, 그만큼 초구를 놓쳤던 응우진 나이. 네, 이 369번이 코너에 돌아나오는 라인을 정확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잡지 못하면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5 쿠션. 아. 빗맞습니다. 네. 자, 분리각의 진행이 코너로 갈 수밖에 없는 진행이었죠. 그래서 응유엔 선수는 회전을 살짝 빼줬습니다. 자, 하지만 더 뺄 필요가 있었네요. 자, 가볍게 툭 간다면 파란 공 오른쪽입니다. 네. 툭 보냈고요. 자, 툭 보낸 것까진 좋았지만 두께가 얇았어요. 자, 과연 응모 선수의 지금 실수는 앞선 두 개 세트에 영향을 받은 흔들림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네. 자, 지금 비껴치기는 키스도 없어요. 편안하게 부드럽게 밀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미세한 오차가 발생합니다. 자, 1, 2세트와 다르게 또 어떤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작하는 걸까요? 자, 공타가 이어졌지만 어떤 경기가 나올지 또 흥분이 되는 그런 세트입니다. 약간의 선수들의 긴장감이 좀 풀어진 탓일까요? 초반에 실수가 나왔던 응우딘 나이 응우엔 선수. 자, 이번 옆돌리기는 맞추겠죠? 네. 들어온 템포의 옆돌리기 찾아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옆돌리기는 회전을 많이 이용하고 얇게 가기보다는 두께감을 좀 실어가면서 회전을 줄인 방법이에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파란 공 왼쪽 리버스. 당점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아, 살짝 덜 높였네요. 네. 대략 한 9시 반에서 많게는 10시 방향. 그 정도 당점이 필요한 리버스였습니다. 자, 높이가 아, 거의 9시네요. 네. 너무 낮았어요. 회전이 오! 와, 이상한데요. 뭔가 수상합니다. 자, 당구란 게 또 이렇게 갑자기 급변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런데
1, 2세트에 비교해서는 지금 변해도 너무 변한 3세트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뭔가 그 뜨거운 분위기가 식어버린 응우현 선수. 네. 자, 잘 밀렸죠? 네. 자, 이게 바로 힘배합이죠. 너무 힘을 강하게 쓰게 되면은 투 쿠션 닿고 나서 밀림이 적어집니다. 자, 빠른 듯 하지만 너무 빠르지 않는 컨트롤이었어요. 자, 2차 키스. 야. 2점. 키스타임을 절묘하게 빠뜨리면서 3대. 자, 응우 선수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응우현 선수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 틈이 본인의 기회이고. 맞습니다. 자, 있을 때 좀 득점을 많이 만들어 놓고 분리할 땐 꽁꽁 묶어 놔야 됩니다. 지금 딱 그 시점이에요. 아주 얇은 두께 시도하죠. 자, 조금은 덜 얇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딱 그만큼 짧아지네요. 자, 이거는 응우 선수가 옆에 있다면 좀 묻고 싶네요. 지금은 파란 공 왼쪽 바깥 돌리기 5 쿠션도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3이닝 연속 공타에 그치고 있는 응우현 선수. 이번 4이닝입니다. 네. 직접 득점 만듭니다. 경기 뒤에 선수들끼리 얘기 중에도 재밌는 얘기 있거든요. 공타가 서로 이어지다가도 한 선수가 득점 만들면 다른 선수가 정신 차린다고. 와. 그래서 정신 차리게 내가 만들 거면 뭐 두세 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이런 이상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응원 선수 3점으로 들어간 건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요. 6 포인트. 따라갑니다. 네, 바로 정신 차렸죠. 스코어 3대 1. 또 이런 게 묘한 흐름인데 응우현 선수가 초반에 주춤할 때 응우된 나이가 크게 도망가지 못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시도했던 공 배치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네. 배치들이 아니었어요. 김선신 아나운서도 칠 수 있을 법한 그런 배치들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준호 다 칩니다, 이제. 아, 그래요? 이제 선택에 대해서는 초이스는 이제 확실히 뛰셨네요. 네. 동점? 아, 동점을 만듭니다. 3대3. 그리고 당구 친다는 소식 때문에 김선지 아나운서가 LPBA에 입성할 거라는 아유 그런 네. 그런 소금이... 기대를 안고 있는 에이, 분들도 절대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자, 파란 공 오른쪽을 노리는 게 그나마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어요. 네. 오른쪽 옆 돌리기. 앞장서 나갑니다. 응우현. 역전에 성공하는 응우현. 자, 이런 세기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키스 때문에 두껍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힘이 빠지면 빨리 밀립니다. 그 결과는 짧아진다는 거죠. 자, 옆으로 많이 뻗어 나간 다음에 뒤늦게 밀리게 그 현상을 만들면서 득점 만들어 간 거예요.
힘을 뺐기 때문에 내려오죠. 네. 정규리즈 시작합니다. 5대4. 자, 이번 이닝에서 이목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때로는 코너를 깊고 빠르게, 또 이럴 때에는 때로는 느리게, 자, 컨트롤 매우 좋습니다. 자, 옆 돌리기죠. 파란 공이 일찍 튀어나오면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속도감 또, 줄여줬고. 그렇죠. 속도감이 또 줄여주는 게 한몫할 거예요. 정확하네. 6점. 파이런 6점. 자, 흰 공을 두껍게 갈 수 없습니다. 얇은 쪽을 가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 당점 필요하죠. 자, 혹시 다른 길을 보나요? 설마? 자, 투뱅크 봤습니다. 자, 각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엇각으로 시작하는 3.5팁이라는 많은 양의 회전입니다. 걸렸어요? 들어가네요. 멋진 뱅크샷 도와냅니다. 자,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임아웃까지 사용했습니다. 네. 자, 이런 형태의 투뱅크 걸어치기는 이목적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회전 양을 조절하는 엇각을 잡게 돼 있어요. 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멋진 샷입니다. 감탄사가 나왔던 뱅크샷으로 하이룸 8점, 5점 차까지 벌립니다. 자, 부드러운 밀림 좋아요. 계속해서 좋은 감각 유지합니다. 아이런 부자. 자, 역회전이에요. 밀고 들어가는 리버스입니다. 자, 일단 잘 밀렸어요. 네. 단쿠션에서. 와. 자, 하이런 두 자릿수를 가진 못했지만, 자, 응호 선수를 초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점수 뽑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키스 한 번 더. 키스는 빠졌고. 여기서 또. 공이 빠지네요. 키스도 키스고, 이적구도 빼요. 네. 자, 길게 만들기 위함과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일목적으로 두께감을 두껍게 가져갔는데, 제 생각으로는 생각보다 너무 두꺼웠어요. 왜냐하면 파란 공이 이목적구 쪽으로 계속 슬슬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두꺼울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응우엔 선수의 장타에 좀 영향을 받은 듯한 응우딘나에. 다시 응우엔의 5이닝. 자, 옆 돌리기죠. 파란 공 왼쪽 스핀으로 조절합니다.
살짝 끌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길게 빠졌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 8시 반 방향의 당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8시 쪽으로 너무 내려간 거예요. 너무 끌렸나요? 네. 와. 와, 회전량. 다시 공격.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자, 3점 치고 나서 3배를 얻어 맞았어요. 자, 세게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칠만한 배치와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는 공 배열이 나온다면 괜찮은데, 다 까다로운 컨트롤이 묻어 있는 공 배치란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실수가 연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왼 옆돌리기 진행 좋죠? 네, 놓치지 않습니다. 10대 3. 자, 무언가 지금 온 것 같죠? 3대 10. 자, 3뱅크가 왔습니다. 일단 엎드렸고요. 2초. 시간이 조금 촉박했나요? 네. 파란 공만 맞았습니다. 자, 촉박한 시간도 문제였지만 저렇게 멀리 뻗어나가는 불편한 자세와 굉장히 긴 브릿지에서는 회전이 빠지지 않게 비틀려고 하려다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또 나와요. 자,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죠. 1점. 나이스 킥. 10대 4. 자, 3시 반 방향. 약간의 중하단 당점을 섞어서 만든 확률 높은 바깥 돌리기예요. 노란 공 오른쪽 옆 돌리기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라인 좋아요. 네. 2점. 추격을 시작. 2점. 3 쿠션으로 직접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미스율이 높아집니다. 네. 4 쿠션 가야 돼요. 네. 들어갑니다. 4만 속득점. 스코어 6대 10. 4점 차. 대회전 코너 깊숙이 꽂아야죠. 여기서 큐미스. 너무 아쉬운데요. 자, 굉장히 날카로웠던 공격이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순간 임팩트를 강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큐 끝이 위로 살짝 들리는 효과가 일어났어요. 네. 자, 추격을 하던 흐름이 파울로 인해 끊기고 말았습니다. 타격으로 만들어낸 득점. 어차피 바깥 돌리기 대회전의 얇은 두께로는 키스를 피하기 어렵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두껍게 완벽한 키스 피하기와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바깥 돌리기예요. 야. 네. 자, 그리고 투쿠션 이후에 내공과 일목적구가 만날 수 있는 그 절묘한 타이밍, 속도감. 자, 감각적으로 읽어내는 부분 좋았습니다. 네. 12대 6. 어느새 점수가 두 점 차입니다. 야, 어느새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제가 침이 새가지고요. 어느 새와 덫의 합성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자,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껴치기 아니에요. 걸어치기입니다. 원뱅크. 자, 좋아요. 확실한 득점. 강현수의 세트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저 위치에 파란 공을 걸었을 때 짧고 긴 것까지 시침으로 표현을 하자면 8시부터 9시, 10시를 지나 1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1시 방향 역회전이었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에서도 이렇게 길게 뽑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트 포인트. 뭔가 지금 실수가 나왔거든요. 됐어.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웨이 선수가 3세트 맞아가면서 네, 득점이에요. 예, 형제 득점이 나오면서 마지막 3세트까지 응우엔이 만들어냅니다. 네. 응우엔 선수는 오른쪽 회전을 많이 이용하면서 직접 또는 리버스 핸드까지 본 건데 터치하는 순간에 왼쪽으로 당점이 빠진 겁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5세트 브레이크 타임 때 또 시동을 선택. 자,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 멘트 들으셨죠? 지금 근처에 계신 분은 빨리 현장으로 가십시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세트 스코어 15대 6,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응우엔이 앞서가고 있습니다.